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에 위치한 산전샘입니다. 산전샘은 1967년까지 병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에 자연수가 솟아올라 생긴 샘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 경상좌병이 있었을 때에 지금처럼 돌로 쌓았다고 전해오나 그 연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샘은 물이 맑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넘쳐 정지 마들까지 적실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질녘에는 물동이 행렬이 줄을 지어 속내를 오갔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해방 뒤에는 이 샘의 수질을 안 미군 부대에서 산전샘 물을 사용하였으며 멀리 부산과 대구까지도 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7년에 울산시가 산전샘 부근의 지하수를 뽑아 병영에 상수도를 시설한 뒤로는 그만 수원이 고갈되어 방치되었다가 결국 1985년에 땅에 파묻혀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2001년 5월부터 산전샘 복원을 하여 2002년 5월 10일 산전샘 복원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울산 읍지는 이 산전샘을 말하여 한 시간에 솟는 물은 80섬이요, 하루 퍼낼 수 있는 양은 1820섬이니 능히 천호가 사용한들 줄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울산 지방에는 언양미나리, 평산미나리, 산전미나리가 유명한 봄철 먹거리였는데요. 이 세 곳 모두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인데 산전미나리는 산전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흐르므로 샘의 아래에 미나리를 심어 봄철의 구미를 돋았다고 합니다. 산전샘으로 오시는 또 다른 길은 병영성 동문지에서 돌계단을 따라 재미있게 오시는 길도 있습니다.